이런 게왜 있는 거야? 내 직장에? 제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 중에는 읽지 않은 책들이 많습니다. 아빠 책, 엄마 책, 그리고 형 책, 책. 저는 독서를 하려고 마음먹은 요즘 우선 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단순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좋아질 수 있게, 매일 관심을 둘 수 있게 책장 정리를 통해 나를 돌아보려 합니다. 아, 이거를 그냥 이제 일단은 뭘까 이게 도대체? Nope. 피아노 건반. 저희 지금 피아노가 없습니다. 문제 사진이 나왔습니다. 한 62kg 정도 됐을 겁니다. 무게가 상당히 나간 상태로 떨리고 있는 손입니다. 하나로. 이거는 보안. 몇 번이었지? 책장 정리 중에 오래된 추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이거는 렌젤스 책인데 2016년도 10월에 나온 책입니다. 제가 멋진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. 엉클 제임스가 이렇게 되게 멋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 이런 말도 했었죠. 모든 순간은 과정이다. 고로 끝은 없다. 뭔 소리야 이게? 이건 누굴까요? 리오가 있네요, 리오. 리오가 아주 멋진 자세를. 어, 여기 올블랑 사람들 다 있네요. 루이스, 리오, 제임스. 어, 여기는 저가 있습니다. 어? 아, 과거 청소하는 들어. 아까 쓴 박스들이 너무 작아서 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큰 박스를 가져왔어요. 아, 다 들어가겠지. 할렐루야. 지금 운동 1시간 한 것 같아요. 다시 말하지만 이건 페인팅 컨텐츠입니다. 와우. 아, 이거 제스처 필요 없네. 어, 시열 느껴진다. 두 개를 다 칠했어. 아, 다 썼어. 일단 지금 책 정리를 다 했고 책장을 제가 색칠하고 싶었던 하얀색으로 다 1차 페인팅을 끝냈습니다. 이제 저녁에 올블랑 멤버들하고 일정 스케줄 소화하고 다음날까지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날 마무리 덧칠을 했습니다. 이때 중요한 점은 페인트가 표면을 골고루 덮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.
마지막으로 페인트 냄새를 잡아주기 위해 양파를 반으로 잘라 올려줍니다.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. 때론 소설이 될 수 있고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. 저는 오늘부터 가능한 많은 책들을 읽으려 합니다. 그리고 분명 책장을 다 채울 때쯤이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단순히 책을 읽으라고 하면 지루하잖아요. 근데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두면 그런 단순한 사람이라면 이런 환경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이 빈 책장을 책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책을 한 권씩이라도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외적인 건강함도 중요하지만 또 책을 통한 내적인 건강함이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추구할 때 진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내년 한 해는 저 스스로가 좀 책을 더 많이 보고 내적인 건강함을 조금 더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. 책은 류한테 좀 추천을 받을 거고요. 류가 또 독서광입니다. 그러면 1년 동안 책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